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FP 라디오 C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화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라디오가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래서 지금 네 번째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화 리뷰할 영화는 굉장히 추천하는 영화이고요. 제가 평생 살면서 러시아어로 된 영화를 처음 봤습니다. 바로 이 영화가 러시아어로 된 그런 러시아 영화인데요. 제가 2023년에 어떤 영화제의 심사위원이라면 바로 이 영화를 대상으로 꼽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바로 나타샤와 알렉세이 감독이 만든 영화 볼코노그프 대위 탈출하다입니다. 이 영화는요, 1938년도에 스탈린, 이오시프 스탈린 치하의 실상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낸 그런 영화입니다. 문학의 사전적인 흐름이 있는데, 19세기에 사실주의라는 문학 사조가 흘러갔죠. 그게 바로 리얼리즘인데요.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묘사해서 소설을 썼던 것입니다. 이때 사실주의 리얼리즘으로 유명한 문학이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이 있지요. 이 얘기는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러시아 영화 굉장히 너무 추천드리고 이 리뷰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제가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감독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인프피만의 분석과 해석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스포일러가 많을 예정이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첫 장면이 굉장히 확 들어오게 됩니다. 첫 장면에서 보면 주인공인 표도르 볼코노그프 대위가 군인들과 군인 동료들과 함께 배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배구를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샹젤리즈가 있는 방 안에서 배구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두근두근 거리게 되는 거죠.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게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배구공이 샹젤리제 위에 꽂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표도르 볼코노그프 대위가 그 공을 직접 꺼내게 되는 거죠. 이첫 장면에서 감독은 주인공의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임을 알려줍니다. 이 대위라는 것은 군인의 그 단계 거기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대위가 다른 병사들을 시키지 않고 직접 샹젤리제에 있는 배구공을 꺼냈다는 것, 그 장면을 통해서 주인공이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유추를 할수 있을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이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여기서 잠깐 그 군인의 계급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병사 라인에 2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병, 그 다음에 상병, 그 다음에 병장이 있죠. 요 사람들은 병졸입니다. 병졸. 그 위에 이제 병장 위에가 하사, 중사, 상사, 부사관 라인이죠. 그리고 그 상사 위에가 소위 중위 대위 이렇습니다. 장교 라인이죠. 사관, 사관. 그래서 이 대위가 영어로 하면 캡틴인데.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 계급적으로요. 그리고 이 대위가 바로 소령, 중령, 대령 요렇게 지휘관 라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볼코노그프 대위가 굉장히 계급의 중간 라인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인의 그 계급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재미있게 이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볼코노그프 대위가 도망을 치게 되는데 대령이 내려와가지고
소령에게 대위를 잡아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이 볼코노코프 대위를 쫓고 있는 소령은 그 대위였습니다. 원래는. 근데 승진을 시키죠. 소령으로요. 그러면서 이 대령이 대위였던 그 사람을 승진을 시키고 소령에게 볼코노코프 대위를 잡아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소위 중위 대위 라인, 중간 라인을 다 숙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려갈 사람이 없는 거죠. 소령이. 그래서 병장을 운전병으로 해가지고 병졸 라인을 끌고 다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볼코노코프 대위가 자기 상사의 출근길에 자기 상사의 자살 장면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자기가 예전에 했던 서류를 훔쳐가지고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데 자기가 했던 일들을 과거에 했던 적극적으로 했던 그런 일들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용서를 받으려고 그렇게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역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러시아는 1917년에 레닌 블라드림 미르가 10월 혁명을 하면서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오시프 스탈린이 있게 되면서 1937년도부터 1938년도에 대숙청을 하게 됩니다. 내부의 적을 인민의 적으로 몰아가지고 모조리 숙청을 했던 것이죠. 원래는 이 스탈린 반대파들을 숙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체제 비판하거나 비판적으로 나오는 학계, 언론, 문화예술계의 사람들을 숙청을 하고요. 그 다음 민간인도 숙청을 했죠. 그리고 1938년도 지금 이 영화의 배경에서 장교단까지 숙청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숙청의 시기에 소수민족밖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폴란드인이나 유대인이나 라트비아인 등 이런 소수민족들을 박해하고 숙청하고 이주를 시킵니다. 강제 이주를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러시아 쪽 연해주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17만 명쯤 되는 고려인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바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런 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이 시대 때요. 그래서 이 당시에 1937년도에서 1938년도 사이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을 했죠. 지금 뉴스에서 지금 핫한 홍범도 장군도 이 당시에 이렇게 사건이 엮이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러시아의 상황은 이랬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의 치안기관이 대표적으로 KGB 엔카베데가 있었습니다. KGB는 비밀경찰이었죠. 국정원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엔카베데는 바로 이 대숙청을 했던 행정과 치안을 맡았던 정치경찰을 엔카베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카베데는 검사가 할 수 있었던 기소를 했고요. 경찰이 할 수 있었던 수사를 했던 검경통합체로 이루어진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소련의 치안기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 재판, 형집행까지 담당하면서 특별법정으로 인민의 적들을 즉결 판결을 해가지고 처형까지 했었던 그런 경찰들이었죠. 이 경찰의 역할을 바로 이 볼코노코프 대위가 상사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인민들을, 죄 없는 인민들을 58조의 그런 법률을 가지고서 내부의 적으로 몰아가지고 도장을 찍게 하고 억지로 처형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볼코노코프 대위가 자신이 예전에 인민의 적으로 몰아서 처형시켰던 그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닌 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러시아 역사에 대해서 이 영화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이 영화에 미장센이 있습니다. 굉장히 미장센이 좋습니다. 이 영화가요. 보면 빨간과 블랙으로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이 빨간과 블랙으로 생각이 든다면은 바로 적과 흑이죠. 적과 흑 하면 문학의 프랑스 소설의 작가 스탕달이 1830년도에 썼었던 적과 흑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적과 흑은 프랑스 시대 때에 나폴레옹의 붉은 제복의 군인을 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흑은 검정인데 바로 종교를 뜻하는 것이죠. 사제복을 입었던 검정색 옷을 입었던 신부를 뜻하는 그러니까 군인과 사제를 종교를 뜻하는 적과 흑을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옷을 입은 볼코노프 대위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용서하면 대표적으로 종교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적과 흑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바로 표도르 볼코노프 대위인데요. 아까 제가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도스토옙스키의 이름이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럼 누가 떠오르게 되죠? 표도르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죄아벌이 생각나는 것이죠. 이 죄아벌이 바로 사실주의 리얼리즘의 대표작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가 쓴 죄아벌은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주인공의 심리를 따라간 심리 장편 소설입니다. 이 영화가 이 영화를 보면 이 문학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표도르 볼코노프 대위도 자기가 죄를 지었던 것을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감독은 영화의 중반에 직접적으로 주제의식을 드러냈었습니다. 중간에서 보면 이제 아이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의 물건을 태우면서 말을 하게 되죠. 대위에게 아무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찾아가 봤자 아무도 용서해 주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감독의 말인 것이죠. 스탈린 시대 때 너희들이 했던 모든 그런 행위들은 아무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아이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 표도르 볼코노프 대위가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결과의 의미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러시아는 동방 정교회입니다. 서방 가톨릭과 약간 다른데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같은 기독교이지만 가톨릭은 서방 서쪽에 있는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나 가톨릭은 믿으면 부활을 하고 대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속죄를 했고 하느님의 아들이 그리고 믿음으로써 천국을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바로 신 아래 있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은 신의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 신을 믿어야 내세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의 동방 정교회는 정자가 올바를 정입니다. 바로 올바른 정통성을 가졌다. 내가 정통성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 정교회인데 이게 러시아나 동유럽에서 많이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약간 다른데요. 아까 이제 개신교나 카톨릭이 신 아래 내가 있고 믿음으로써 천국에 간다 이렇게 주제가 있다면 동방정교회는 내가 올바른 정통성이다. 내가 곧 신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써 신에게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영적인 실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상에서도 그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직접적으로 행동을 했었죠. 직접적으로 그 가여운 여인을
안 하다가 씻겨줌으로써 그 여인에게 사실 용서를 받는, 이마에 짚어주면서 용서를 받는 그런 행위를 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러시아 정교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영적인 실천을 통해서 너는 신에 조금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러시아의 그 종교적인 믿음이 인간이 신이 될수 있게끔, 신에게 가까이 갈수 있게끔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나 모든 그 러시아의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종교가 영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문학에도 미쳤다는 것이죠. 영향을. 그래서 결국 결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해드리면요, 이 종교와 더불어서 말을 해드리면, 저는 그 마지막에 소령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도르 대위가 말하죠. 네가 지금 내한테 총을 쏘면 나는 천국을 갈 건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령이 못 쏘죠. 천국 갈까봐. 근데 대위가 말하죠. 사실 나는 그 천국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살을 하거든요.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표도르 대위가 자살을 했다는 것은 결국 나는 지옥에 가겠다를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왜 저는 천국에 갔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행위를 했고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말로만 나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쭉 마지막에 그 여자를 정말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씻겨주면서 용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천국에 있을 자격이 없다. 내가 했던 모든 그 행위들은 나는 천국에 있는 사람이 못 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자살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에 바로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그 장면이 지나고 천사가 내려다보는 장면이, 이제 천사의 조각상이 내려다보는 그 컷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표도르 대위가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떠올렸고요. 그리고 인간이 했던 잘못을 했던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잘못을 했지만 회개하고 뉘우친다면 천국에 가지 않을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행동을 했을 때만이 구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길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도스토옙스키 재화벌 이 이야기도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길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네요. 영국의 위대한 국민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러시아의 대문호 국민 작가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가 표도르 도스도예프스키가 생각나는 볼코노고프 대위 탈출하다였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가 지금 영화 상영 중에 있습니다. 한 번쯤 보셔도 후회하지 않으리라고 정말 추천드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